예, 네, 그니까, 이 새끼빨은 죽었습니다. 이거 빨리 못 죽여서 사나 소환을 했나봐요. 희한하네. 여긴 선술집이 있구나. 이쪽 후반에 나오는, 후반에 칠수 있는 성들은 선술집이 있고, 그리고 이런 애들이 딱딱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쓰라고 있는 거 같아. 아르마. 아, 근데 쟤네 다 싸웠던 애들구나. 자, 어쨌든 여기서 다시 배를 타고 또 이동거리를 다 날렸죠? 날리겠죠, 이제 곧. 이거 찍고, 배 타고, 여기 밑에를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빨간 텐트를 찾아서. 텐트 찾았다고요? 진짜? 어디? 아하. 이거는 제가 이미 있는 텐트. 제가 원하는 건 빨간 텐트. 아, 여기도 오답이었네. 그럼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요 위에, 여기. 아, 내 텐트는 어디 있을까요? 오늘 내로 엔딩 보는 거는 무리일 것 같네. 여긴 어디? 난 누구? 이 바다에도 아티팩트가 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보고 댕겨야겠죠. 결국엔 여기로 또 돌아왔네. 여기가 아까 걔가 왔던 곳인데 왜 장막이 또 쳐졌지? 이 가운데 뭐 네크로폴리스라도 있나? 저건 또 뭐시오? 여기 한번 가봐야겠네. 들어갈 수 있나, 저기? 그리고 빨간 텐트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으면 좋겠다. 목재소? 철광석? 성 하나 있나, 여기? 아, 골렘 생겨가지고 이동력 구려졌어. 들어갈 수 있네? 뭐시여, 여기? 빨간색, 지나가고. 이거는? 잠깐, 하나 부셔야겠네? 부수기 싫은데? 하나 부숩시다, 이거. 부수고. 아, 근데 여기는 꼭 가야 되는 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데다 선장모자 쓰면은 이게, 이 맵의, 이 RPG 맵의 특성이 선장모자를 쓰는, 사용해서 지나서 게임을 유리하게 진행하는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너무 막 써버리면은 또 나중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선장모자를 아끼는 게 중요한데 여기 써야 되나 모르겠네. 1000마리, 만화는 1000이니까 충분히 버틸 수 있겠고. 여기서, 보자, 이거를 쓰자. 지금까지 안 썼었지. 왜안 썼는지. 마리수가 생각보다 적네? 아이, 괜히 쫄았어. 톡! 어디 보자, 버서크! 여기 4마리. 톡! 땅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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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아마 드래곤을 뽑을 수 있는 중립서식지로 안내해줄 것 같은데, 느낌이. 별거 아닐 것 같아요, 저기는. 여기가 조금 기대되는데, 일단 사악한 모래시계. 저거는 또 이제 문 여는데 필요한 아이템이니까 먹어야 되고, 일단 나중에 하고. 아, 여기도 연결되네, 결국엔. 그러면 일단 여기부터 가봐야겠다. 아, 숨은 그림 찾기야, 완전, 진짜. 자, 이거 갔다가 가고, 그 다음에, 크리스탈 드래곤, 이것도 마리수가 비스무리하네요. 어이쿠! 따라다라란, 따라다라란, 땅, 따라다라란. 딴, 따라다라란, 따라다라란. 어허? 내가 턴을, 뭐야, 나 뭐 잘못한 거지? 나 뭐 키 잘못 눌렀나 보네? 왜 이렇게 됐을까? 또 부활 쓰는데 시간을 소모를 해야 되네. 뭐를 잘못 눌렀을까? 이거 그냥 죽이고 그냥 블라인드 쓰고 바로 하겠습니다. 아, 그랬나요? 마법 안 쓰고 그냥 넘겼나요? 밤이 깊으니까 또 이제 컨트롤이 없어졌습니다. 원래도 없는 컨트롤. 자, 이거 한번 찍어주고 먹고 들어가서 확인. 양방 마무리였으니까 마음 놓고 들어왔고, 한 두 묵, 세 묵금 가고. 아, 에이저와 죽으면서 턴 넘어왔어요. 애초에 에이저와 죽게 했으면 안 됐죠. 역시나 드래곤 서식지인데, 여기는 약간 좀 지금까지 나오던 서식지랑 다르게 특수한 드래곤 서식지네요. 이것도 제가 보기엔 안 쓸 것 같아요, 결국엔. 아이, 뭐야, 잘못했네. 자, 그냥 넘어갑시다. 에이저나 쓰지. 쓰겠어.
아, 이거는 바로 그냥 추가하면 되겠구나. 어, 250. 이거 에이저 추가라고 이렇게 돈까지 있네? 보자, 러스트도 있고 페어리도 있고 저건 안 써요. 안 쓰요. 어디 보자, 여기서 아, 찾았다. 아, 조금 기다릴 걸 그랬나? 여깄네. 근데 얘가 이걸 못 잡는데, 문제는? 얜 버서크도 없거든요. 결국에는 이 마가 가야 될 것 같은데? 마! 임마! 마! 어, 경험치. 경험치 어차피 지혜나무 찍으면은 만땅 되는 거 필요도 없는 경험치. 세 마리, 세 마리. 러스트 드래곤. 슬로우.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어떨 때는 헤이스트로, 어떨 때는 슬로우로. 심심하니까. 잡아주고, 이 페어리 같은 경우는 마법 반사가 있기 때문에 슬로우를 거는 것보다 헤이스트를 쓰는 게 좀 더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죠. 이거는 뭘 요구할까? 그리고 여기 이 크리스탈을 어떻게 잡지? 얘를 못 잡는데? 얘가 마법이 몇 개 없거든요. 몇 개 없다기보다는 핵심 마법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싸우면 아마 사망할 건데. 혹시 불책 있니? 불책? 아, 땅책은 있네. 땅책, 물책 있네. 근데 불 마법 자체가 없구나. 뭐 한번 가보지 뭐.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크리스탈대로 다섯 마리를 내놔라. 아, 또 저거 보상 궁금해가지고 어디 못 가게 만드네. 재수없게. 이러면 이제 세 마리니까 딱 다음 주까지만 기다리면 보상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러면 어디를 못 가잖아. 궁금하니까. 일단은 얘가 이길 수가 없어. 세이브 한번 하고 싸워보자. 야, 이 또 120마리 막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못 잡지, 이거. 얘가 뭐 취약사의 구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답이 없어, 답이. 카운터 스트라이크, 안티매직. 이거는 그냥 시간 버리지 말자. 자, 이 친구는 마가 올 때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애를 시키든가 해야지. 보자, 2일차인데 이거는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왠지 에이저를 줄 것 같아, 에이저. 얘는 그 사이에 정찰이나 좀 더 하자. 어디 다른 데 안 찍은 데 있으면은. 그래, 일단 얘부터 댕기다가 저 크리스탈대로는 다섯 마리를 줬을 때 주는 보상이 뭔지를 볼게요. 내려와 적어놔 먹고 이제 어느샌가부터 광산도 안 먹고 있습니다. 솔직히 광산 이제 더 이상 안 쓸 것 같아요. 자원도 막 이렇게 막 퍼주고 그러는데 광산이 필요하겠습니까? 6일차 이 모래시계도 퀘스트 클리어하는데 필요하니까 먹어주고. 얘 아까 크리스탈 같은 데가 또 있는데 저기는 아마 뭐 드워프 보급해주는 그런 데인가봐요. 드워프의 성지 막 그런 곳? 이렇게 다섯 개를 모아서 가보니까 뭐 필요하겠죠 뭐 어딘가. 먹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뭐시요? 빨간 깃발. 아, 이건 뭐 드워프 보물창고. 아, 뭐야, 2000마리잖아. 어, 순간 그냥 칠라 그랬는데 2000마리. 이거는 그 블레스 받은 다음에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블레스 받고 톡! 톡! 이거는 대충 그냥 슬로우 걸어놓고 퀵하고. 뭐야, 이거 이렇게 지나갈 수 있잖아. 이거 뭐야? 그냥 갈 수 있는데? 뭐지? 이거 생각 안 하고 만들진 않았을 것 같은데? 맵 제작자가 워낙 그 완벽한 사람이라서 저거를 생각 안 했을 것 같진 않은데 왜 저렇게 뚫어놨지? 뭐지? 아이고, 그게 아니지. 왜 저랬을까? 2000, 2000. 자, 크리스탈 저런 거 의미 없으니까 그냥 이거나 잡을게요. 톡, 톡. 그리고 여기를 가면은 아마 아까 크리스탈 드래곤 서식지처럼 그런 것들이 쭉 모여있겠지. 저기 제 빨간색 텐트 쪽으로 가려면은 그나마 제일 빠른 데가 성이? 성이? 성이 없어. 그나마 제일 빠른 성이? 아, 그래. 요 위에 코브 쪽에서 가는 게 그나마 빠르겠다. 오케이, 저기로 가자. 코브로 가자, 코브. 여기 아니야? 아, 여기구나. 오케이. 여기서 가는 게 그나마 빠르겠어.
이것도 솔직히 빠르다고 볼 수 없는데 너무 먼데 그나마. 그리고 이제 이것 좀 아 어떻게 좀 하자 저거. 일단 가자. 또 차면은 답이 없으니까 한번 올 때가 된 것 같아요. 메팔라가 아 얘가 타운포탈 배웠는데 대지가 안 찼었지. 야 어디 경험치 올라가는데 없나? 얘 써야 되는데 이제 진짜 애들 다 차가지고 얘를 써야 되거든요? 어디 뭐 없어? 경험치 경험치 없네? 뭐 코브성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네. 그러면은 다른 애 쓰자. 누구 쓰지? 말콤 리틀 어 그래 얘가 좀 아 안되네 아 미치겠다 애들 다 진짜 아 얘는 대신 만들 수 있겠다. 그래 얘 말콤으로 해야겠다. 말콤 타 잠깐만 나와 타 나오고 말콤 가자. 너로 정했다. 가라 말콤. 여기서 말콤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다 빼고 옮길 거 옮기고 만들어 자리 좀 비울게요. 가슴 다리 팔 허리 합체 완성. 머리 가슴 다리 허리 팔 합체 완성. 이렇게 인벤토리 좀 비우고 그 다음에 오리 끼고 원래 못 끼고 있었더라? 뭐 상관없겠지. 원래 못 끼고 있었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보자 수은약병까지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하나 나오고 이거 다 옮기고 자리가 되는 한 옮기고 이제 자리가 다 거의 다 찼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보자 여기 자리에다가 반지 유황 수정 그리고 수은 합체 뭐야 안 꼈어 왜 수은 합체 품뿔 만들고 이걸 자리 좀 비운 다음에 나머지 쓸데없는 거 다 옮기고 됐어. 이 정도 자리면 되겠지? 요거랑 이렇게 좀 시간이 날 때 이걸 비워줘야 그래야 안 막히겠죠.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여기죠. 아 지긋지긋해. 이제 다시 배 타고 내려갑시다. 쭉쭉 내려와서 아래로 가면 갈 수 있는 길이 맞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네 오케이 그나마 여기가 제일 가깝다. 가자. 여기 안 밝혔네? 저기 또 한번 봐야겠네.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은 뭘지를 봤었어야 됐었죠? 아 발음도 안되네 이제. 이거 잡고 여기 안에 뭐가 있는지 양방관문이니까 또 탭키 눌렸네. 금광 아 이게 또 드워프라고 금 유치하다. 금을 이렇게 막 놨네요. 내려갑시다 가면서 여기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동거리 아주 더럽네요. 한번 봐주고 금 그래도 지상쪽은 근데 오벨리스크가 있네. 지상쪽은 거의 다 끝나가긴 하네요 진짜. 근데 이 말한지 엄청 오래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도둑길드는 뭐 봐도 어째 뻔하고 여기 뭐 성괴 있었던 것 같고 내려가고 그냥 그 드래곤이나 잡으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얘네들은 그냥 장식이에요. 호타에 추가된 장식들 별로 쓸데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금을 대체 어디다 쓰라고 이렇게 막 주는거지? 금 지금 1억 8천인거죠 이거? 진짜 현금이었으면 좋겠다. 현금이었으면은 나도 바로 이제 방음 잘 되는 막 그런 데 가가지고 소리 빽빽 질러가면서 투컴 방송하고 막 그럴텐데. 자 어쨌든 배 타고 내려와서 쭉 가다가 이쪽에서 잡으면은 드디어 밑에 길에 있는 빨간색 텐트가 사용이 되어야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겠죠. 골드도 먹자. 예, 한 100만 될라나? 역시 한 100만 정도 되나봐요 저거. 뭐? 골드? 아 골드 많다고? 알았어 배 타고 다시 내려와서 이제 빨간 텐트를 찍은 다음에 빨간 텐트로 지나가는 길이 하나 있었는데 막힌 길이 거기를 가주면은 이제 지상 쪽은 대충 시도로 봤을 때 지상 쪽 거의 그거 제외하고는 끝난 거죠? 그것만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신발도 안 끼고 있었네. 이게 500마리였고 슬로우 쓰고 어허헌 희생해 죽어 버서크 이거 버서크
버서크 그 그룹 이름이죠. 버서크. 어디 보자. 이 190짜리 일단 없애버리고 지워버리고 한 번 더 쓰고 140짜리 잡고 한 번 더 쓰고 기다리다가 300짜리 잡고 다시 쓰고 또 기다리다가 200짜리 잡고 또 기다리다가 300짜리 잡고 이 상태에서 살리고 죽이고. 자, 드디어 빨간색 텐트를 찍었는데 하도 오래전 일이어서 빨간색 텐트가 사용이 되어야 되는 지역 자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어디였죠? 너무 오래됐어. 이걸 찾기까지의 과정이 한 네 달은 쓴 것 같아요, 기분상. 빨간색 텐트를 써서 지나가던 데를 찾아야 되는데, 이 밑에 라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밑에 어디였더라? 빨간색 보더 게이트. 보더 게이트 막힌 곳, 아까 막힌 빨간색 보더 게이트가 어디쯤이었더라? 밑에가 아닌가? 여기 파란색이고. 여긴 갔었지? 갔었고. 그 다음에 딱 성 들어가기 직전이었는데? 잠깐만, 조망을 한번 써봐야겠다. 성 입구에서 막혔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긴가? 아, 여기다. 여기를 가려면은 이렇게 지금 있는 데서 갈 수 있겠다. 오케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뚫려있네. 여기가 여기 위에서 요렇게 아, 오케이 알았어. 가자. 아, 또 씨, 아우 씨, 아우. 다시 끼고 가자. 어차피 턴은 다 숫자일 뿐입니다. 이제 턴은 숫자일 뿐. 그리고 얘는 제발 배소환 좀 한방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기서 만났네 또. 배소환 하고 너 뭐 있니? 좋은 정보? 뭐 좀 줄래? 나에게? 금가마니 세트 하나 더 나오네? 모자 받을까? 얘 근데 모자 있었는데 안 쓰고 다니고 있었네? 너 왜 그랬어? 모자 있는 줄 몰랐지 나는. 어쨌든 그냥 가고. 그 다음에 여기였나요? 내려와서 만나야 되는데 여기지. 아, 저기로도 갈 수 있는데 이쪽이 더 가까워 보이죠? 이쪽으로 가자. 가자. 드디어 뭔가 보인다. 그래도 지하는 제가 보기에는 그 길만 찾으면 끝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하는 이제 다 끝난 당삼이고. 그리고 진짜 안 밝혀진 데는 이제 더 이상 저런 데밖에 없지. 가봤자 뭐 별거 없을 테고. 여기가 조금 수상하긴 하네. 그러면 여기를 요쪽에 있는 코브로 가가지고, 아니다, 이쪽 코브로 가서 저기 정찰이나 한번 해봐야겠다. 얘는 내린 다음에 내려 일단. 자, 터널 종료. 뭐야, 모자 썼지 참. 좋아. 코브로 가가지고 이쪽 라인에서 저 옆에 안 밝혀진 그런 데를 좀 보겠습니다. 정찰하겠습니다. 일로 와도 갈 수 있지? 갈 수 없나? 여기 말고 저 여기 여기를 가려면은 어디로 와야 돼? 일로 이렇게 돌아서 밑으로 와야 되네. 밑으로 와야 되네. 더 가까운 성도 아마 있었을 건데 대충 했습니다. 암튼 내려와 봅시다. 거의 다 와갑니다. 일단 지상은 정리가 다 돼갑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수많은 중립서식지들 막 이런 데는 이제 엄청나게 모였을 거거든요? 25마리, 무려 크리스탈 드래곤 25마리가 모여있는데 저런 것들 아마 안 쓰일 것 같아요. 결국엔 그냥 버서크랑 막 이런 걸로 끝날 것 같은데, 초반에는 맵 그 세팅이라던가 그런 걸 되게 대단하게 잘했었던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약간 날림이 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완성도가. 어쨌든 여기를 이제 지나갈 수 있게 되는데, 퀘스트카드를 지나갈 수 있겠죠? 리지를 잡아줘라. 오케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요래주면 여기 있는 마지막이다. 자, 타자르. 닉스 전사랑 닉스가 있는데 저거 플러스 고급 마법 막 그런 걸 쓰겠지 아마? 닉스니까. 근데 타자르 닉스면 저거 아마 레벨 높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많이 단단할 것 같아요. 아마 물리 공격으로는 잡기... 와하! 마리스 보소! 그래도 버서크가 있으니까 뭐 괜찮아. 캐논이나 부수면 되겠다. 뭐 버서크 걸면서 그냥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턴도 안 올 테고.
네, 확실히 세긴 세네요. 지금 이 기원 받은 샤프슈터 6000마리가량이 200마리밖에 못 잡거든요, 지금. 그것도 닉스... 잠깐만요. 워리어. 하나는 닉스, 일반 닉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나 세네. 역시 타자르 플러스 닉스야. 거기다 방이 63이에요, 무려. 방 63. 공포드라고. 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제부터 문제지. 이제부터는 블라인드 면역이네. 아, 귀찮은 녀석이네. 이거 마법 못 쓸지 모르는데. 저 녀석이 어떤 마법을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위험한데. 일단 블라인드 안 됐지. 참. 일단 슬로우 걸어 놓고. 좋아. 방패. 이러면은 데미지 진짜 눈꽃만큼 들어가겠는데? 저 뭘로 데미지 넣지? 클론 하나 쓰고. 세 칸이지? 둘이서 열심히 싸. 열심히 싸. 방패바퀴 쓸 줄 모르나 보네. 바보네, 바보. 플래스도 주고. 공포 좋은데? 얘한테도. 짭한테도 블래스 주고. 근데 짭이 턴을 넘겨버렸습니다, 실수로. 끝! 됐다. 이거 뭐 단품을 하나 주네? 그리고 황금오리. 단품으로 이제 뚫을 수 있는 길이 생길 것 같고요. 여기만 딱 뚫어주면 이 색깔은 사망이죠. 여기 있네. 스페니엘이 여기 있네. 숨어있었구나. 그리고 이게 마지막 오벨리스크인가? 일단 이동거리 없어가지고 이거부터 잡아야겠네. 이거는 몇 마리지 여기? 맞네. 아주 많네. 이거 위험해 보이는데? 숫자가 아주 많어. 3267마리에 7레벨. 기원 들어왔고. 버서크가 있긴 있는데. 요기 버서크. 이것도 13000마리야. 미친 수량이다, 미친 수량. 와, 네파 쓴다. 너무 틀어졌어, 이거. 위험해. 여기다 장님부터 일단 쓸까? 얘 한번 공포 떴네? 그러면 얘네가 문제인데? AC 다 나올 수 있으니까. 25000마리. 일단 AC, 잠깐만. 설마. 이건 되네, 다행이다. 일단 신무게 망토만 끼고 있는 것 같아. 반지가 있는 건 아니고. 버서크가 답이긴 한데. 위에 버서크 남아있지, 참. 오케이. 개꿀인데? 오케이. 근데 내 파 아프다, 좀. 만 마리 잡을 수 있고. 다시 버서크? 됐다. 포탑이 좀 아프긴 한데. 이거 되겠다. 닉스. 다시. 그리고 기원 잘 봐야 돼요. 다섯 턴 남았는데. 저 풀리면은 이제 선턴 잡이가 얘 때문에 안 되죠. 조심해야지. 선턴 못 잡, 맞다. 잠깐만, 일났는데? 이것도 안 되지. 1, 2레벨이니까. 어떡하지? 문 어떻게 막든가 해야겠는데? 그래, 문을 가서 막자. 이게 낫겠어. 위에 뚫렸었어? 저 투석기 좀 부술 걸 그랬나? 이러면 중력장 쓴 다음에 들어와서 살려야 되는데. 이러면 귀찮아지는데. 이러면 매우 귀찮아지는데. 언제 부활 다 시켜? 2000마리 잡아야 되고. 한 방에 물리딜이 288. 일단 들어가자. 따라다다란. 네파도 문제네. 마나 500. 내가 1300, 오케이. 마나는 문제 없고. 부활. 기원 한번 리필해야겠다. 딴 따라다다란. 한 방에 몇 마리 죽는 거지? 야, 이 600마리씩 막 죽는데? 따라가기 힘들겠는데? 불정소 하나 할까? 일단 기원 리필을 할 때가 됐어요. 기원 쓰겠습니다. 그래야 선턴 잡으니까. 딴딴 4000. 마우거블 쓰면은 제 만화를 못 뺄 테고. 만화 일단 빼긴 빼야 되니까. 그리고 살리기도 해야 되고. 살리면서 그냥 딜이나 해야겠다, 조금씩.
어차피 만화 싸움인데 뭐. 빰, 빰, 빰. 따라다다란, 따라다다란. 내가 점점 줄어드네. 따라다다란. 이제 슬슬 조절해야 되고. 한 대 더. 어우, 행운 떠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 보자, 만화 225가 있고. 넘어가고. 여기서 계속 버팅겨야죠, 뭐. 부활 쓰면서. 버팁시다. 야,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1, 2레벨 말고 뭐 쓸만한 거 없을라나. 뭐가 없네요. 그냥 이렇게 가야지 뭐. 만화도 많은데. 자, 네파가 만화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길 수밖에 없죠. 그 만화 싸움에 있어서. 근데 상당히 길게 오래 가죠. 아, 포탑 때문에? 아, 포탑을 굳이 부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만화만 빼면 돼서. 그리고 제가 그 부활했을 때 한 막 300마리 이렇게 살아나는데 한 400마리 살아나거든요? 근데 저 포탑 데미지는 열 몇 마리를 죽이는 거라 굳이 만화를 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만화로 부활 한번 딱 쓰면 더 쓰면 돼가지고. 잠깐만요, 지금 수량 좀 볼게요. 1600마리인데 한번 썼을 때 1941마리, 340마리 살아나네. 341마리 정확히는. 어, 만화 다 썼구나, 이제. 200. 이제, 더 이상의 네판 없으니까, 이거나 다 살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딱 살려주면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슬슬 지진으로 부수긴 해야겠네요. 예, 지진 부숩시다. 이거 하고. 마지막에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지진. 네, 안 돼요. 그, 침묵의 망토라고 1, 2레벨 마법 막는 걸 끼고 있어요. 따라다라다라 단다라다다란 단다라다다란. 두 나라도 되면은 막 도망다니면서 뭐라도 하겠는데 그것도 안되고 요런 식으로 살릴 수밖에 없죠. 6000마리까지 살려야 되니까 대략 한 10번 더. 10번 더면은 마력 한 160. 그러면은 그거 다 쓰고 마지막으로 저 살려주면서 딱 쏘면 끝나죠. 혹시라도 키 실수해가지고 저거 막 반격으로 죽이고 그래버리면은 진짜 일나는데 그러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애들이 막 마법도 되게 단조롭고 되게 못하고 점점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 맵에. 보자, 다 살아난 거 맞죠? 혹시 모를까 한번 찍어보고. 다 살아났습니다. 중력생 쓴 다음에 다음 턴에 마법불 들어오면 이때 살리고 제거. 보자, 이거 다 하나 딸랑 끼고 있는 거야? 다 찬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끝났고요. 이제 이 밑에 있는 여기나 만화 오랜만에 여기서 한번 채워야겠네요. 마법 길드 있긴 있나요? 없네요. 채울 필요도 없네요. 우물 써야겠다 나중에. 아무튼 내려와서 이 내려가는 길도 이렇게 돌아가야 되나 보네. 여긴 못 가고 요렇게 내려와서 저 오벨리스크를 딱 뚫어주면은 아마 오벨리스크는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일로 와서 정찰. 예, 티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쭉쭉 가자, 쭉쭉 가자. 여기가 정찰이 안 돼 있는 곳이죠? 내리는 데가 하나 있네? 여긴 뭐야? 여기가 어디지? 저 위랑 통해져 있나? 요렇게? 오케이, 오케이. 다 거기서 거기구만, 이제. 이제 스피넬을 잡았으니까, 스피니엘이었나요? 어쨌든 잡았으니까, 개를 잡아서 갈 수 있는 퀘스트 카드가 이제 통과가 되겠네. 드디어. 요 시점에서 이제 지하로 내려가면 되지 않나? 요 시점에서 여기 가면 되고,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것 같은 게 뭐냐면은, 여기거든요, 여기?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모자 두 개 아닌가? 하나 부숴도 되지 않나? 아니네, 얘가 하나네. 얘 걸 부숴야 되네. 얘 모자를 부숴야 된다라. 얘를 일단 만나고 봐야겠다.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는 여기니까 오케이, 둘 다 돌아가자. 자, 이제 뚫으러 가기 전에 여기서 이 옆에를 한번, 여긴 마법길도 있나요? 있네. 여기서 한번 채우고 요 옆에 라인을 한번 쭉 다 가보겠습니다. 아, 예, 잘 자요. 방금 뭐가 문제였지? 뭐야?
뭐, 여기 뭐가 움직였는데 방금? 잠깐만 리플레이. 어디야 저기야? 코브랑 등대? 코브랑 등대.